안녕하세요. 호기안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급살당했다 해요. 우리 급하게 바로 우리 어저께 뭐 내랑 밥 잘 먹고 있는데 다음날 이상한 전화가 왔어. 그렇게 됐다는 전화가 왔다든지 우리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에서 뭐 샤워하시다가 갑자기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심장마비든 출혈이든 그렇게 가시는 분들 우리 급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우리가 누가 데리고 가요? 저 승사자가 데려가죠. 사자가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왔는데 그분의 형체가 시커멓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점사를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사고수가 뭐 매달달 매달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할 때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네 라는 거는 뭐 다리가 골절이라든지 뭐 타박상이든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진짜 사고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조금은 푸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안 좋다는 거는 급사를 맞겠다는 거거든. 그게 이거는 매달달 매달달에 조심하셔 하는 말이 있고 진짜 내가 심각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가 사지육신인지 멀쩡했잖아. 그거를 예측을 못 하시는 건데 사람들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그 위험성을 잘 모르셔요. 보통 보면 우리 꿈으로 이걸 받는 분들이 있어. 죽음의 예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 선몽을 받는다 하죠. 그분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일 함께 흔하게 있는 게 배예요. 배. 배요? 배. 우리 용선이라 하는데 배를 로를 지어가지고 타고 가시는 분들 그런 꿈들 많이 꾸시거든. 그거는 뭐야? 저승으로 간다는 거지. 또 대표적으로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시는 꿈을 꾸는 경우 있거든. 선생님요, 난 내렸습니다. 이래 하거든. 그럼 내가 잘 내리심도 하거든. 저승으로 가는 거 내린 거잖아. 문턱에 가는 거를. 그리고 또 시커먼 문이 있어. 문을 들어가는 꿈이 있거든. 그런 꿈.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있죠. 조상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손짓을 부르는 경우 있어. 꿈속에서.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저승길로 가자 가자 이거거든. 이런 꿈들 꾸시는 분들 꿈을 꾸시면 바로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시든 찾아가셔가지고 이거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급사는 갑자기 급사를 맞을 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꿈들 꾸는 분들 허튼 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한 꿈들에 해당되시는 꿈을 꾸셨다면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몇 달 전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비슷한 꿈 꿨어요. 네.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제 이름을 불러요. 네. 근데 귀에는 들리는데 이게 가위 눌렸다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선명하게 어두운 뭐 이렇게 시꺼먼 사람이 네. 제 양쪽 발목 두 개를 다 손으로 딱 잡았어요. 잡고 나서 제 이름 부르면서 가자 이랬거든요. 그렇지. 안 갔지. 가자 하길래 제가 진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있겠어요. 잘했네. 이씨. 하면서 완전 그러다 딱 벌떡 깼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이 지금 이제 PD님이 말하신 꿈은 우리 조금 조상으로 보여요. 조상으로 보이고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은 분명히 조상에 이제 막혀 있는 거를 좀 풀어달라고 내 원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급살처럼 데리고 간다는 걸 암시를 주시는 거거든. 그런 거는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잠에서 깼다면 불렀는데 누가 부른지 몰랐잖아. 근데 꼭 진짜 선명하게 너무 선명해. 아니 선명하게 내 그분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건 진짜 손짓해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깼다 했잖아. 깨고 안 갔다 했잖아. 그런 건 괜찮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상담을 하셔갖고 조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깨서 죽음으로 이어지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사고수는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고수는 조금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